꼭 피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소시오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이나 위험한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꼭 피해야 하고 관계가 있다면 깨끗이 끊어야 하는 사람 1순위.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강한 사람? 거울만 보면 황홀해하는 사람? 뭐 나쁘진 않잖아. 심지어는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에서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인간 심리의 세 가지 어두운 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성격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검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검증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멋져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그런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늘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감정을 호소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싸움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여론을 선동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 마땅히 느껴야 하는 당연한 종류의 감정들을 온 힘을 다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피해야 되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전혀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패자의 변명이나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자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라든가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이런 생각과 말을 안 합니다.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주위에 후진 것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 내가 잘했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잘하고 성공하는 게 내 지위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기는 셈이 되니까 그 사람의 행운도 막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러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들러리서게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갑니다.
나에게는 그 모임이 낯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죠. 자, 우리는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하나요? 같이 간 친구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한마디라도 그 친구에게 더 말이 가도록 하게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간 친구인 나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고 그걸 즐긴다는 거죠. 왜? 그걸로 자기가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수는 높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그들은 다릅니다. 나를 소개하고 대화를 함께 하면서 내가 당황해야 할 만한 질문들을 나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멍청한 들러리가 되고 자신은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이 유난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를 들러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누굴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최근 이 나르시시스트 연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나르시시즘의 유형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니나 브라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행동에 담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읽어내거나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할 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오히려 잘 그리고 용이하게 물들어서 마찬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멜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이 크기 10이라면 이런 과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100의 칭찬이 늘 필요합니다.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주위 사람이 10밖에 칭찬을 안 해주면 그걸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주변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좋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과도한 칭찬, 비교에 의한 칭찬에 골몰한 부모가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서 성인이 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고만 만나게 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만 자기 옆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가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라고 질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부정적 감정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칭찬, 잘못된 비교, 그리고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할 감정을
그저 수치심만 느끼게 만들었을 때 그릇된 칭찬과 못난 놈이라는 비아냥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20년 이내에 형성된 것은 고치는데 2배, 3배,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가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윈윈할 수 있고요. 오히려 파이를 넓혀서 윈윈하는 그런 사회와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그룹의 리더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기업에 하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 당장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공멸하게 됩니다. 왜냐? 내 조직에 나르시시스트만 우글거리게 될 테니까요. 정해진 피자를 잘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서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좋은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와 피할 수 없는 업무적 관계로 얽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그 사람과 완전히 대립된 생각을 가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종의 심리적인 물타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견딜 수 있고 내가 그릇된 생각이나 그릇된 욕망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만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